갑자기 영상을 하고 있던 밑에요. 오늘 바닷가에 나온 이유는 우리 해수로 바닷물로 작물 생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바닷물을 가지러 왔습니다. 바닷물을 잘만 쓰면 아주 유익한 약인데요. 잘못 쓰면 독이죠, 작물에게는. 인터넷 우리 영상 보면은 고구마 생육 억제제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올라왔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구마나 양파, 마늘, 대파 이쪽에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걸로 연구가 돼 있더라고요. 오늘은 바닷물을 가져다가 고구마 생육 억제와 또 밭둑에 나 있는 풀들 제초에 사용을 하려고 바닷물을 뜨러 왔습니다. 바닷물 성분은 보통 사람들은 소금이 많은 줄 아는데 염소 성분이 훨씬 많죠. 염소 성분이 많고 소금은 염소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 황, 마그네슘, 아연, 인, 요런 칼슘, 요런 성분들이 칼륨 많은데요. 이 바닷물을 떠다가 좀 오래되면은, 오래 보관을 하면은, 그 미생물 활동으로 우리 그 여러 가지 성분, 미네랄 성분들이 분해가 돼서 없어진다고 그러네요. 줄어든다고. 그래서 바닷물은 떠다가 바로 사용하시고, 오래 보관하지 않으신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바닷물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참, 우리 친환경 농법, 유기농법에 바닷물을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좋은 효과 많이 보시는데, 바닷물을 뿌림으로써 고구마 새의 생육이 조금 억제되고, 대신 이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되고, 그래서 실뿌리만 무성하던 밭이 좀 구근이 많이 달리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닷물에 마그네슘, 칼륨, 칼슘 이걸 섞어서 많이 뿌려주던데요. 저는 바닷물하고 칼슘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섞어서 뿌려줘가지고 고추밭에 뿌려주려고 사온 건데 조금 남았네요. 한 200ml 정도. 이걸 섞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안 섞고 아껴놨다가 고추밭에 뿌려줘야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바닷물만 뿌리겠습니다. 대략 바닷물 이 정도, 민물 이 정도, 눈 짐작으로 8대 2 내지는 7대 3 정도 되게 희석을 했네요.